이어서 코로나 소식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어제부터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할 만큼 코로나 유행이 주춤한 사이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감 백신 접종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네. 일단 어제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재개됐는데 첫날의 모습 어땠습니까? 예, 이게 대면 면회가 중단된 게 지난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차 대유행이 이제 본격화될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따지면 대략 한 두 달 조금 넘는 거죠. 70여 일 만에 이제 이렇게 시설에 있는 부모들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예. 뭐 화면에서도 나옵니다. 만나자마자 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얼굴 또 손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보듬으면서 상봉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다만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를 못해서요. 현장에서 이렇게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은 그런 곳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복지부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재개된 것도 방역 상황이 사실 개선됐기 때문일 텐데 네. 오늘은 지금 확진자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도 괜찮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건 이제 확진자도 뭐 상황도 괜찮고 위중증 환자 상황도 괜찮다는 건데 일단 신규 확진자는 보시는 것처럼 18,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주말 효과 영향이 반영이 된 거라고 좀 보면 되고요. 예. 일주일 전보다 한 1,400여 명, 2주 전보다 6,000여 명 넘게 각각 줄어드는 등 신규 확진자의 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20명이 한꺼번에 줄면서 333명. 이게 58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니까 위중증 환자도 일단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망자도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도 3명 더 줄어서 이제 10명대 중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코로나 유행은 이렇게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요즘은 독감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달 중순쯤에 발령이 됐는데 실제로 독감 환자들 계속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건 일단 제일 왼쪽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전체 외래 환자 1,000명당 전체 독감 의심 환자 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1세에서 만 6세까지 또 만 7세, 만 12세까지인데 어린이들 독감 의심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전체 독감 환자 중에서. 이 정도로 좀 특히 어린이들 중심으로 독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이제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예전보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좀 맞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에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자 어린이들 가운데서 이미 23%인가 불과 2주 만에 전체 4분의 1 정도가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 이게 작년보다는 1.6배 정도 독감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난 수치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이제 고령층들도 이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 고령층에 대한 독감 백신 접종은 오는 12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